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장인 브루뇨입니다. 오늘은 루녹스 한국 1위 얼라이브화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라이브화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루녹스 지존 1등을 달성한 이후로 현재까지 루녹스 지존을 유지 중이고, 현재는 법이 유저로 4등이지만 12월 30일 현재까지 루녹스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오늘은 얼라이브화님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건데요. 얼라이브화님은 플레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역시 시청자 입장에서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그럼 게임 시작 전에 텐트리, 인장, 스펠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복수 전용 텐트리는 상대의 CC기가 별로 없고 딜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주로 가고, 두 번째 텐트리는 이제 명목이 필요한 경우에 후정석을 제외하고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텐트리는 복수를 들지 않고 폴라인을 깔 때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인장 같은 경우에는 이속, 마법관 동력, 그리고 신비상점을 주로 사용하고, 저는 템이 빨리 나온 것을 선호해서 신비상점을 사용합니다. 스펠은 보통은 전멸이나 세례를 들고, 아까 같이 상대의 CC기가 없고 딜을 버텨야 한다면 복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게임을 보면서 나머지 인터뷰를 하도록 하죠. 일단 미아, 저희 팀이 미아를 뽑았기 때문에 저는 경치 라인으로 가줍니다. 이거 1, 2인가요? 지금 라인이? 이게 지금 원래 1, 3위를 해야 되는데 티그가 미아 라인으로 가고 있죠? 일단 저희 미드 주도권이 뺏기고 있습니다. 좀 큰일 났어요, 벌써부터. 안 좋아요, 분위기가. 티그 미드라고 치시네요, 파자님이. 파사가 티그 미드를 쳐도 자신인데 난 나의 갈 길을 간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라인이 조자룡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클로드가 나와서 그냥 앞에서 견제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루녹스가 초반에 딜이 클로드를 이기네요? 클로드 그냥 비딜수로 라인 유지하면서 저는 체력 회복하고 클로드는 데미지 받고. 원래는 다른 솔라인으로 하면 그냥 반반 가는 식으로 가는데 클로드가 네. 나왔기 때문에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힐스 거리 보면서 써주고 전 피해 복하고 클로드는 약간 밀당하는 식이죠. 원래 솔라인에 클로드가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요즘은 하이퍼로 많이 나오죠. 그쵸. 카고라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집을 가주고. 근데 여기 미아가 따였죠. 조자랑이 이제 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약간 미아를 원망하게 되죠, 이제 저희는. 아니, 루녹스가 솔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131 하이퍼로는 어떤가요? 131 하이퍼는 옛날에 한 번은 써보긴 했는데 네. 성장이 좀 다소 느리고 로밍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서폿으로는 어떤가요? 서폿은 이게 루녹스가 초반에 좀 강하기 때문에 견제력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발을 못 채워서 어쩔 수 없이 죽었네요. 루녹스 CC기가 없는데도 서폿으로 쓰나요? 이게 그러니까 일스가 네. 좀 세다 보니까 유지력도 좋고 상대 압박하기 좋으니까 자주 쓰죠. 요즘은 그리고 루녹스가 좋은 게 요즘은 유정, 에스메랄다, 라프라피 이렇게 단단한 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완전 짜증나는 템들. 체력딜의 데미지다 보니까 네. 걔네들이 막 팔팔 녹아요. 그냥 정신 못 차려요. 그런 단단한 애들한테 좋은 캐릭터네요, 루녹스가. 네네. 루녹스 장점이 그 쿨감을 올리면 네. 그 쿨감은 적용받지 않거든요, 스킬이. 근데 이제 쿨감 올리게 되면 빛 상태에서는 물리나 마방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어둠 상태에서는 마법 관통력이 증가해서 되게 좋아요. 빛과 어둠의 차이가 뭔가요? 지금 저는 루녹스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제 체력바 아래에 4개의 점 보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빛 2개 돼 있고 이 상태가 빛 상태예요. 지금 빛 1개부터 빛 2개가. 왼쪽 상태가 빛 상태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라색 표시가 되면 그 뒤에 어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스킬을 쓸 때마다 달라지나요?
아, 네, 스킬 쓸 때마다 달라져요. 오. 지금 보시면 이제 1수 한번 더 써서 빛 2개 됐죠. 네. 이게 어둠 한번 쓰면 빛 1개 되고,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그럼 빛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유지하는 경우는 이제 빛 1단계나 어둠 1단계, 1단계 상태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렇구나. 야, 어렵네요, 루녹스. 아니, 쉬워요, 루노스. 캐릭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초보자들은 바로 따라할 수 없고, 한, 중반? 중반 정도는 괜찮은 것 중급 수준. 같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우리 팀이 계속 클로드 견제하러 오면, 앞에서 좀 견제해주고, 그런 네. 식으로 하다가, 빠지면 빠져주고, 아, 지금이 이제 어둠 상태인 거네요, 한 개. 네, 지금이 어둠 상태. 장인님은 어떤 매력에 반해서 루녹스 장인이 되셨나요? 아, 루녹스요? 네. 처음에 제가 루녹스를 딱 첫 번째 OP 시절에 딱 한판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뭔지 모르게 바로 랭에서 승률 0%로 떡락을 하게 됐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됐고, 처음에는 원래 승률 50달이었는데, 네. 이제 70, 80 이렇게 오르니까 재밌어 하게 되고 이제. 지금 현재 승률이 어느 정도 되죠? 솔랭 승률이? 아, 지금 승률 81% 정도 되고 있어요. 와, 진짜 높지. 81%, 와. 이렇게 우라우 쏴주고, 이게 우라우 쏴주고 바로 뺐어야 되는데, 이게 고센 단검에 아이고. 맞아갖고, 이거는. 네. 만약에 번지를 먼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쪽에서 조금 모자라나요? 마나랑? 좀 마나가 모자라죠? 아무리 딜은 센데, 네. 마나가 모자란 게좀 크죠. 일단 초반에는 무조건 번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버텨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 네네. 가렛대로 쾌각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클로드라 자유자재로 이동하네요, 저 친구가. 그럼 보통 4렙때는 이제 킬각을 한번 보시네요. 네네. 가렛댄 쾌각 한번 보죠. 아래쪽에 이제 신기 쪽에 싸움이 나기 때문에 같이 가주고. 아, 근데 솔라인에 단단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네네. 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루녹스의 카운터 캐릭터는 뭐가 있을까요? 루녹스 카운터라, 약간, 원거리에서 때리는 챔프들이 좀 힘들죠? 세실리온이나 파샤 같은 챔피언. 세실리온이나 파샤. 근데 그런 애들은 솔라인으로 안 나오잖아요, 잘. 네네. 아. 그냥, 반반 딱 가면 되는 거라서, 루녹스는. 네. 아, 그냥 솔라인에 좋네요, 그냥 지금. 네, 근데 좀, 유정은 좀 힘들어요, 초반에. 저런 욕하는 친구들은 바로 차단해주고, 게임합시다. 10익 사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네. 욕하면 이제 바로 차단하는 게 답이에요. 미니언 한라인 정리해주고, 바로 합류해야 되는데, 열심히 싸우고 있죠, 저 팀. 네, 아니 그 빨리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빨리 가야죠. 좋아. 이제 1단계 유지하고, 네. 여기 어둠 궁을 쓸려 했는데, 도생명수에 넘겨져서 타이밍 놓쳤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자주 쓰는 콤보인데, 네. 어둠 궁을 쓴 다음에, 빛첫 번째 스킬을 쓰고, 네. 바로 빛공 쓰는, 그렇게 도주하는 게 요즘 좋더라고요. 아, 궁을 그렇게 두번한 거, 두번쓸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어둠 궁쓴 상태에서, 네. 바로 빛일수 쓰고, 바로 빛 공. 오. 근데 여기서 손이 꼬여서 만약에 어둠 미술을 썼다, 그럼 네. 죽으면 돼요. 아. 아, 어렵다. 이거 누르는 게 너무 많네요. 아니에요. 단순해요, 은근. 이제 아래쪽에서 애들 싸우고 있으니까 또 합류해주고, 네. 이렇게 고센이 렌술로 자르게 되면서 불리하게 됐죠. 야. 이제 복수로 클로드 딜 버텨주고, 어둠 궁쓴 다음에 1수, 다시 빗궁. 이렇게 도망가서. 근데 이게 클로드가 왜 죽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카구라한테 비딜스 맞고 번지 딜을 죽은 것 야, 지렸습니다, 방금. 이걸 같아요. 살아나오네요.
이게 약간 운이 좋았죠, 이건. 야, 이게? 이게 루노스죠. 루노스의 장점. 딜도 나오는데 보조기도 가능하다.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번에 너프를 한번 먹어가지고 얘가 아 이번에 너프 된 겁니까? 예 너프 된 거예요. 이슈 딜 빛 아니 어둠 이슈가 너프 먹었어요 이번에. 그런 거 치곤 센데요? 아 근데 체력 비례 데미지라서 셀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예 여기서 이제 클로드가 바텀 밀고 있으니까 한번 가주는데 다 같이 오죠 이거. 네. 우리가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지금. 다 같이 와요. 와, 근데 진짜 다 따라오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혼자만 갈라 했는데 다 같이 와서 이제 골드차는 이제 2,000원까지 벌어졌고 또 이제 여기서 랜술이 물리죠. 하지만 이제 고세는 스킬이 다 빠졌고 미아의 스턴까지 맞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와, 이거 어둠궁 한번 쓰니까 1킬 네네. 나오는데요? 네, 엄청 세요, 지금, 루녹스가. 번지에 운식, 그리고 마법분까지 떴기 때문에, 이제 우랑노스도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우랑노스 이렇게, 바로 녹아버리고, 저기 카고라가 패시브 때문에 아쉽게 못 죽었네. 야, 이거를 역전을 한다고? 이제 슬슬 역전각이 보이고 있죠? 미아도 크고 있고, 골드찬 이제 선으로 따라잡았고, 야, 이걸 역전각을 잡으시네. 뭐야. 근데 이제 레드 챙길랬는데 애들이 바로 쏴가지고 합류해서 카고를 잡아주고 두 방! 반피 넘게 있었던 걸로 봤는데, 지금? 이제 조장 날라오는 거 복수로 이수들 거의 씹어준 다음에 입상태 만들어서 이제 도망갈 전도 준비? 도망가는데 미아가 굳이 와주죠. 의리가 참 좋은 친구야 아까부터. 굳이 와서 죽어줘요. 이 판은 이제 복수를 들었기 때문에 루녹스랑 가장 잘 맞는 하나 가줄게요. 풀타임도 있어서 이게 복수 패시브 드니까 안 죽네요. 네, 딜 거의 무시할 수 있죠. 이제 파나 까지 뜨면 안 죽어요 진짜. 이게, 아, 이게 딜도 세고 탱도 되는구나. 이제 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요새 루녹스가 솔라인에서 뜨는지 알겠네요. 엄청 세요 진짜. 와, 이거 장인 초대석 나가고 나면은 앞으로 진짜 너무 많이 보이겠는데, 사이드에서. 네, 루노스를 하게 되면 약간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쎘나? 이 정도? 이거 지금 보세요 우라노스 반피라는 거. 이게 이렇게 쎘나? 저도 이 생각 든다니까요 하다 보면. 와, 이거 방금 진짜, 아니, 이거 어둠으로 그냥 써가지고 때렸으면 잡았겠는데? 네, 근데 상대 조자룡이 오기 때문에 좀 네. 아꼈죠. 고센도 반피 달았고, 이제 상대 영조가 오는 타이밍 때문에 좀 안전하게 막면식으로 할게요. 이때는 이제 그냥 사이드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네. 안전하게 게임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팀이 굳이 싸움을 걸면 봐줘야죠. 그때는.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조자룡을 무리했죠? 네. 조자룡은 잡았지만 이제 카고라는 도망가고 다시 이제 집 막는 걸로. 근데 여기 지금 저희 팀 랜슬롯이 잘못 네. 컸기 때문에 딜을 보충하기 위해 지금 수동컷 가줍니다. 원래 흉갑이나 여군신 이렇게 탱탱 하나 더 가주는데 네. 이거는 수덕 한번 갈게요. 아, 이제 루녹스가 딜을 넣어야 되니까. 네, 미아도 약간 믿을 수가 없고. 아, 그렇죠. 그렇죠. 믿으셨으면 제가 딜 넣어야죠. 우라노스 앞에서 깍치고 있는데 스쿠가 와, 잘못 들어져서 뭐야? 이건 우라스 뭐야? 잡았죠. 아니,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빛 상태 만들어주고 부프 켰고 고센 딜을 시켰어요 파나 때문에. 그리고 와, 카고라까지 다 잡아주고. 이거 너무, 잠깐만요. 이거 또 장인님이 잘하셔서 센 건가? 아니면 그냥 루녹스가 센 건가? 이거 진짜 너무 미쳤는데요, 딜이. 아 이게 방금은 복수가 너무 좋았어요. 복수의 파날이 같이 터져서 중첩이 되니까 안 죽네요. 이거 이긴 건가요? 이거 그대로 밀면 되나요? 아밀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클로드라서. 이제 푸테핑 치고 라인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버티면서 진짜 파밍만 제대로 해주면은 후반에 네네. 무조건 캐리하겠네요. 그쵸. 근데 아까 말했듯이 네. 원거리에서 때리는 마법사 없는 경우에는 힘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루녹스가 조자룡이 이제 탑에 보였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티그도 올라오니까 천천히 들어갈게. 먼저 세 번째 스킬 써준 다음에 빗궁으로 조자룡 어리바리까지 만들고 아, 여기서 조자룡이 세즈를 써서 티그 이슬을 막았어요. 그치만 상대는 뭐다? 루녹스다. 아 진짜 이길 수 없어요. 이제 수정서까지 나왔네요. 이러면은 네네. 완전히 백핑을 쳤는데 분명 무조건 들어가요. 어? 티그랑 미아가 역시 일단 이제 죽어가서 클래스 이제 세 명만 남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게임해야죠. 저희 미니언 두 명이 조자룡보다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우와 밀었다. 미니언 캐리죠 여기는. 어어 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도 이제 지금 엄청 센 타임이라서 상대도 막 딜이지 못할 거예요. 일단은 미아랑 티그리의 라이드까지 안전하게 게임하고 약간 자리만 잘 잡으면 네. 된다는 거죠. 이제 저는 마지막 템으로 신발 팔고 탱템이나 딜을 하나 더 가거든요. 그러면은 잘 물리지 않나요? 이 속이 좀 답답하긴 한데 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어? 상대 오는 거 봐가지고 와 이거 랜슬롯 딜 아니고 루노스 딜이죠? 네네 루노스 딜이에요. 지금 아래쪽에 두자룸이랑 클로드밖에 안 보였으니까 바로 합류해주고 와 이거 다 잡는 거 아닙니까? 어둠 상태 만들어서 와 복수 킨 상태로 딜은 다 씹고 조자룡 잡아주고 어둠궁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게요. 이번에 빛궁도 네. 써서 어둠궁이 3초니까 부시에 좀 되게 해줘. 됐네요. 이제 나가나요? 아 카구라 있어서 못 잡았네 이건. 와 두 대의 빈사 상태라 무조건 세 대 맞으면 죽네요. 그쵸 그쵸. 거기다 그런 우라노스 같은 애들도 그냥 맞으면 죽고 뒷갈려있지만 상대 블루 있는 거 확인하고 블루 이제 먹어줄게요. 네. 아니 근데 궁풀도 엄청 짧네요. 아니 근데 이거 미아가 블루를 챙기네요. 뭐 하는 친구지 진짜. 아니 근데 미아 왜 저쪽이 이렇게 흔인지 모르겠어. 백팬 서도 그냥 말뚝 박고 가만히 있네요. 저거 죽겠네요. 와든가 싶습니다. 약간 미아 물려서 이제 오! 뭐야 미아 잡았는데요? 근데 클로드 보여서 다시 미아가 어? 어? 또 잡았네요. 와 이겼네요. 약간, 이거 끝났네. 약간 미아의 매드무비가 아닌가. 아 미아가 한 건 했네요. 상대 딜러 두 명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영주로 우라노스 오는 거 잡아 뺐네요. 시야가 보였나봐요 이건. 아 방금 딜을 볼 수 있었는데 고센 아래 오는 거 커버해주고 두 대? 방금 두 대 때리지 않았나요? 두세 대 때린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이걸 이건 영주 먹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서 근데 조자룡 되게 쎄네요. 랜슬롯이 죽은 거 보니까 이거 이대로 울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불멸 사주고 아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가 되네요. 이걸 역전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되게 많이 망했어서 될 줄 알았는데 이 판.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루녹스 유저들에게 네네. 한마디 아니면은 루녹스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루녹스에 대해 한마디라 네 약간 루녹스는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 상대 탱탱한 조합일 때 꺼내시면 재미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루녹스 한국 1위 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